네, 오늘은 돈을 이렇게 뽑으면 슈슈슈슈슈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티슈처럼 쭉 뽑아져 나오는, 네, 두루마리 휴지처럼 하는 디자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돈을 길게 한번 연결을 시켜 볼 거고요. 테이프를 붙여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아예 완전히 연결이 되도록 하셔도 돼요. 저는 완전히 연결이 되도록 해볼게요. 이렇게 일자로 되게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주세요. 이렇게 됐습니다. 됐죠? 다 하셨으면 이 아이를 이제 돌돌돌돌 말 거예요. 자, 말았을 때, 자, 이렇게 쭉 뽑아져 나왔을 때를 생각하면은, 자, 이렇게 윗면이, 이렇게, 가운데 구멍은 좀 두고 돌돌돌돌돌 말아주세요. 예쁘게 잘 붙인 쪽이 위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잘 말아주시고요. 잘 말고 있죠?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금방 마는데 여러분들 이벤트성으로 하실 때는 더 쭉 더 많이, 이거에 한 두세 배 정도는 되는 양을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. 이렇게 되셨죠? 자, 이렇게 되셨으면 여기 준비한 통에다가 넣을 거예요. 이건 제가 제작한 거고 여기다가 넣으실 건데, 자, 여기다가 넣고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요. 넣으시고 그 다음 다시 구멍으로 뺍니다. 이렇게 빼주세요. 빼주시고, 그러니까 잠깐은 붙여놓고 있을게요. 빼기 쉽게끔 윗면은 접어서 잠깐 붙여놓고, 뭐 뒷면이나 앞면이나 상관은 없어요. 돌려서 이렇게 꼬아서 고정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요 아이는 쭉 떼서 요 위쪽으로 살짝 집어 올리시고 잠깐 붙여 놓을게요. 그리고 이렇게 상자 문은 이렇게 닫아주시면 이제 일단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. 그 다음 얘를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플로럴 폼이 있는 꽃꽂이에 사용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얘를 OPP 비닐에 한번 넣으실 거예요. 봉투를 포장하듯이 좀 접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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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상태에서 여기 칼집만 살 내어주시고 돈은 메시지와 함께 붙여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것도 깨끗하게 붙여서 저는 깔끔하게 요 박스는 마무리를 딱,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?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, 이렇게 돈을 쫙 뽑을 거거든요. 여기 이 부분을 상자의 윗부분을 그래서
여기다가 메시지를 주시면 돼요. 준비가 됐습니다. 이렇게 준비가 됐죠? 자, 이제 꽃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